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주는 4거래일밖에 없네요.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에프코 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뒤에는 코스피 200 종목 편입도 노려볼 수 있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의 유입 할 공산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갭상승 띄웠습니다. 이 덕에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1.5% 급등세, 유가 종합시장에서 코스피가 0.5%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 중인데요. 강민 전문가가 3주 전부터 2차전지 이제는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포스코 퓨처엠 20% 이상 수익이 났지만 아직 투자 전략은 홀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강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어제 얘기했던 2차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 오늘도 강한 흐름입니다, 전문가님. 네, 니켈과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매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니켈과 이제 이런 뭐 그 강물 쪽이 상당히 이제 시세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로 갈수록 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 IRA 관련해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IRA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또 육성하는 사업이고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봐야 되는 자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속간에서 종목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각 섹터들마다 특징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시황부터 먼저 볼 텐데 우리 코스피를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우려되었던 게 거래가 동반됐어요.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바로 이제 이 거래에 터졌던 저가 자, 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619포인트를 안 깨지고 반등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또한 이제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지금 동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코스피 내에서 지금 상승하는 섹터는 지금 뭐니뭐니 해도 SK하이닉스 와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섹터가 좀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앞서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지만 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어제 이제 애플 이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카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애플카 2차 전지 전기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하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다. 도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바로 이제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겠다? 바로 이제 AI 쪽이죠. AI 쪽에 힘을 실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가 역시 여전히 AI 반도체구나. 또한 이제 HBM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신규 제품을 또 이제 3월 달에 오픈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나 자 이런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요. 자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은 더 강세인데 코스닥도 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게 자 어제 거래가 터지지 않았지만 제가 853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더라도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가 라인을 깨졌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자 거기에서 제가 853포인트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여기서 힘들게 상승이 나와줬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853포인트 지지하고 오늘 반등 나오면 관계없다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상승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큰 게 이제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례차례 HLB와 그다음에 알테오젠까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줬었고 이제는 이제 셀티온이라든지 뭐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승이 개별적으로 나와줄 수 있고 그 외에는 2차 전지인데 오늘 2차 전지 흐름을 보시면은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간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더 강하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승은 하지만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자, 지금 제가 이제 관심 보는 종목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반도체를 제가 탑픽으로 집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10% 넘는 상승이 좀 나와졌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강세가 나와주는 만큼 지금 제가 이제 이 화면에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가장 지금 상단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애플 이슈가 나오고 나서 AI 쪽으로 반도체 흐름이 수급이 이동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YIK라는 종목이나 뭐 프로텍이나 자 이런 종목들 많이 못 갔던 종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코스피 쪽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 추세가 괜찮았던 종목들은 바로 조선주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 같은 게 강세였는데 자 어제 워낙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하지만 약간의 조정 캔들 어제보다 약한 이런 캔들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만 여전히 양봉으로 강하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지금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잠깐 차트를 보시더라도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부분을 또 한 번 이제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완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주도 봐야 되고요. 방산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여러분들 풍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자 이런 이제 방산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 이슈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바이오 제약인데 바이오 제약은 바로 내일 이제 이 셀트리온이 진펜트라에 대한 출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강세를 좀 보였었고 제가 어제 가지고 왔던 실적 공약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이전 고점을 어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항상 강하게 양봉이 실린 다음 날에 일반적인 70% 80%는 조정 캔들, 이게 하락한다는 조정이 아니라 약간은 쉬어간다. 어제보다 작은 캔들의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또 한번 이 고점, 오늘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제약을 보신다면은 셀티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뭐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뛰어넘는 부분을 보시다시피 자 이런 종목들 그동안 못 갔던 바이오 제약 주들 안에서도 자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2차 전지가 오히려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실상 앞전에 양극재를 미리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관리하면서 새로운 섹터 뭐 JO라든지 실적이 좀 좋은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제가 덴티움이나 뭐 클래시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의료기기 쪽이 중국 소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중국 소비가 괜찮아진다면은 아 이쪽에 중국인들이 사실상 화장품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미용기기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사던 반도체를 뭐 매수를 하시던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던지 간에 지금 특징은 뭐다? 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슈보다도 지금은 약간의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중에 추세가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이었고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 미국의 대선 움직임 계속해서 좀 눈길을 두고 있기, 그리고 HBM 관련주들 계속 주시하시기, 2차 전지와 바이오도 여전히 관심 레이더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수 역시나 중요한 지지라인은 깨지 않고 움직인 점 체크하실 수가 있었고요. 일부 바이오주도 움직이고 있는 점,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실적 그리고 호재료에 따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강민 전문가의 이 방송 시간 브리핑 내용을 미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편한 것으로 채택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는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278, 1278 숫자 네 자리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URL과 참여 코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니 키워드림 정규 방송 50분 진행될 동안만 열려있는 방이니까요. 오늘 1시간 안에 꼭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민 전문가의 오늘 준비하신 강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수익입니다. 수익이 기반이 되어야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공부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은 경제학자나 그다음에 경영학자나 그다음에 회계학자 이렇게 통계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제 잘 나오고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어떤 학과보다도 오히려 심리학과라든지 뭐 인문학과라든지 철학과 자 이런 쪽이 오히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나왔다라는 통계가 실제로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내용에 관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 심리들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지 뉴스나 매매 동향이나 매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뭐 뉴스 몰두한다고 하면은 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오히려 지금 보여지는 시장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객관적인 이 시각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기피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나친 내용 중심적으로 보지 말자. 제가 좀 전에 애플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애플카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 신경을 쓰겠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도 아 지금은 AI 쪽에 대해서 뭔가 수급이 쏠릴 수 있고 뭐 그렇게 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도 간단한 적당히만 알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뉴스에 집착한다거나 재료의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좋은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면서 그 종목을 의미 없이 이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뭔가 희망 고문하면서 보유하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주관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익숙해져야 할 키워드는 뭐냐면은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흐름, 심리, 그다음에 모양, 캔들 모양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 시장에서 나오는 심리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몇 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그 이하 밀리면은 현금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만약에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매매에 돌입해야 된다. 자 이런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대응을 잘하려면 시장의 객관적인 정보를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이 가장 존경하는 월스트리트 이제 이 투자 대가죠. 제시 리모모인데 제시 리모모가 하는 말이 항상 있죠. 어떤 주식이 이틀, 3일 그게 왜 움직였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성이 있느냐.
그게 지나가면 한 달 뒤에 그게 올라가고 나서 내가 팔고 나면은 그게 사실상 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잠깐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당장 지금 내가 판단해야 되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나온 과거, 그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걸 미리 너무 먼 미래를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대응 초점을 맞춰서 가늠자 조정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할 때 가늠자를 계속 이제 조정하듯이 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조금 맞는 수익이 나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세 매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행보하는 패턴이라고 하는 행보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말 그대로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점이 항상 나오는데 항상 주가가 상승하고 내려가면 고점을 형성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상승 추세의 기본 중의 기본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소화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거 지금 잠깐 기억을 잘 해주시고 뒤에 설명할 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을 이탈하는 말 그대로 저점 이탈형인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상승할 때는 이게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기술적 반등 말 그대로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인데 자 왜 그럴까요? 앞서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못 돌파하고 밀리면서 고점도 낮춰지고 저점도 낮춰지는 자 이런 게 하락 추세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고점도 돌파하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행보 추세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음 내용을 좀 보면서 볼 텐데 제가 방금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하고 우리가 하락 추세 가장 종목을 최적의 이제 타이밍에 매수하기 위해서 확률 높은 게 뭐냐면은 자 종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종목이 하락할 때 이게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매수를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이게 더 빠지고 추가 매수했는데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물타기 하면은 손실이 더 늘어나는데 자 이거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떨까요? 하락 추세와 이제 상승 추세를 합친다.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이렇게 되었을 때 초입에 잡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매수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추세가 이제 전환합니다. 전환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할 수 있겠구나.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잠깐 추세 전환했다고 해서 상승 추세로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확실하다, 확인사살했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봤을 때 아, 여기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이 고점 형성한 부분을 제대로 돌파했을 때 상승 추세의 기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제 가지고 나 바로 이 시간 어제 제가 실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던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방송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미미하지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상승에서 맞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의 기본은 전고점 돌파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방송에 나오죠. 이전 고점이 여기 19만 원인데 19만 원을 소화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장이 끝나니까 19만 원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작은 이제 캔들로 나와줬지만 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 때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이게 계속 더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는데 하락이 멈추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래까지 동반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 형성했던 부분을 돌파한다면은 상당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셀트리온 장 마찬가지죠. 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 자, 그리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도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자,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 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다?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1:1:2 이제 종목 상담 119에 출연해서 통산 승률 이제 92% 나왔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번에 방송을 할 때 자, 요건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실제로 공개했던 이제 그거고 바로 요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1회차부터 이 머니 큐어 드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 1회부터 4회차까지 종목인데 보시면은 그냥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 승률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대박은 이게 추세 매매를 했을 때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아가방 컴퍼니나 그다음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기간 며칠 안 돼.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50%, 60%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아, 이게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에 대해서 고점을 자꾸 갱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 극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 첫날 제가 방송했을 때 드렸던 종목이고 저출산 여러분 뉴스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저출산에 대한 뉴스는 사실상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나왔던 뉴스라는 거죠. 그 뉴스가 괜찮은지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찾아보려면은 뭔가 정책을 찾아야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뭘 봐야 된다? 당연히 투자 심리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하락 추세에서 제가 방송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자,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10%, 20% 두 자리 숫자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흐름,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계속 경신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좀 전에 보셨을 때 19%였는데 자, 시간이 지나니까 12거래일 걸리는데 27%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전 저점을 깨지지 않으면은 이게 고점을 경신하고 경신하면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블라인드 종목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궁금증을 또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이 유발이 되면은 오히려 또 공부에 대해서 또 집중하고 이런 종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PBR 관련된 것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실상 제가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 발견했지만 자,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여기서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현대차처럼 PBR이 상당히 낮고요. 매출 원가율이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올해와 내년까지 좋을 그런 종목. 자,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 실적 좋고 영업이익률이나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전환이 돼야 돼요. 추세가 꺾이고 있을 때는 계속 빠질 때는 들어가면은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잠깐 올라. 자, 이런 부분을 경험하기 싫다. 희망 고문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자, 그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뭡니까? 바로 넥센 타이어죠. 넥센 타이어 11거래일 소유했는데 자, 여기서 대형주지만 자, 여러분들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도 조금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신고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그리고 2차전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가 제가 이 앞서서 한 달 전부터 다른 이제 매스컴이나 모든 방송들을 좀 체크해보니까 실제로 2차전지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월 7일 날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왔는데 왜 포스코 퓨처엠이냐 다른 이제 2차전지도 상당히 많은데 왜 포스코 퓨처엠이나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리튬이 올라갈 것 같아서 뭐 니켈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맞추고 2월 7일 날 제가 타임머신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추세를 딱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먼저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강하게 제가 어필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 지금 이제 달성하고 있고 지금도 나쁘지 않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되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돌파를 못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렸는데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 밀리더라도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돌파를 못하니까 뭔가 이게 상승을 하는데 제대로 힘이 안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듯이 항상 이 상승 추세의 기본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 돌파를 못하면은 의미가 조금 반감이 될 수 있다. 저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또 말씀드린 게 또 하나가 있죠. 대형주입니다. 이번에는 대형주인데 바로 삼성 SDI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도 추세가 여러분들 깨질 때, 꺾일 때 매수를 하기보다도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전환이 되고 나서 갈 때 이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네페스 아크 엄청난 수익, 빠른 시간, 6거래일 동안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62% 빠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뭐 텔레칩스도 있고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내용들보다도 우리가 이런 방법을 터득하고 추세가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락이 멈추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초기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공략할 준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높은 승률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1회차부터 지금 6회차, 7회차, 어제까지 7회차, 어제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고 어제 종가 기준 대비했을 때는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률이 이렇게 거의 100%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는 뭔가 신빙성을 있다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승률을 높이려면은 노란톡방에서 우리 함께 한다면은 조금 수익에 대한 부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 공부를 위해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를 돌린 후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그널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공부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들 만나실 수 있는 방이 바로 노란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니키워드림 저희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는 TV 화면 아래쪽에 커다랗게 띄워드립니다. 여기 QR코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스캔하시고 나타나는 URL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언제나 걸려 있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니까요. 틀리지 않고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1278 하나 둘 일곱 여덟 이렇게 네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머니키워드림 단톡방 입장하는 법,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샵 3772번 이데일리 대표 문자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전문가 이름만 딱 적어 보내셔도 됩니다. 강민 두 글자 적어서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URL과 함께 참여 코드 1278 다시 한번 적어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USB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USB 제가 바로 여기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네, 바로 이제 실전 공략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탄창도 챙겨야 되고 뭐 총도 챙겨야 되고 막 그럴 텐데 자, 기본으로 이제 깔려드리는 이제 바로 차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하는 게 좋을지 시장에 대한 차트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설정하는 방법, 그거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종가 베팅하고 싶다, 시초가 매매를 공략을 하고 싶다, 또는 뭐 검색식에 나오는 뭐 급등주에 대한 부분, 또는 뭐 나는 직장인이라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약간 이 펀드 매니저는 안정적인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고 싶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설정만 하셔도 어느 정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이 USB에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탑 시크릿이죠. 네,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자, 이런 USB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키워드림 전문가분들 이렇게 카드 모양의 멋있는 USB로 통일을 해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뭐 수급이 궁금하다라든지 뭐 매집 중인 종목 궁금하다, 모든 문의사항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유익한 내용을 브리핑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승률이 상당히 높고 뭐 100%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깨드리고 종목 선정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왜냐하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종목을 선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논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공감이 가고 납득이 가실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삼국지 다 아시죠? 유비, 간우, 장비. 네, 복숭아 나무에서 이제 같이 죽기로 맹세를 했죠. 자, 그런데 다 결국에는 다 같이 함께 죽지 못하였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매매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사서 똑같은 종목으로 매도했는데 유비, 간우, 장비 결과가 다 달라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N땡땡 엔비디아라고 할게요. 네,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유비는 현금 1,0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간우도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현금 1,000만 원인데 간우는 다른 게 신용을 써서 1,000만 원을 더 매수해서 2,000만 원을 매수를 한 거죠. 장비는 엔비디아를 현금 500만 원을 재워두고 5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0% 수익을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유비는 2,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벌었으니까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까지 써서 100% 갔으니까 4,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신용을 1,000만 원 끌어왔으니까 당연히 갚으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3,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내 수중에 떨어지는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장비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현금 500만 원 주식을 했으니까 100% 수익 나도 사실상 현금 5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든 이 부분 합쳐도 1,5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에 테슬라라는 종목을 또 샀어요. 가정해 볼게요. 테슬라라는 종목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유비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또 한번 테슬라를 한 종목을 똑같은 시간에 다 샀습니다. 저 세 명이 다 샀는데 테슬라를 현금 가지고 있던 벌었던 돈 합쳐서 2,000만 원을 매수했어요. 간우 같은 경우에는 벌었던 돈 3,000에다가 또 한 번 신용을 3,000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총 6,000만 원이 매수가 되었죠. 자, 장비는 똑같이 그냥 현금에 대한 부분 1,500만 원에서 750만 원 현금 750만 원을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5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유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50% 손실이니까 1,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씩 해서 100% 수익 냈다가 50% 손실 봤는데 이게 뭐야? 본전이 돼 버렸어요. 간우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돈을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벌었던 이 엔비디아에서 4,000만 원까지 벌었는데 테슬라 50만 원 꺾이면서 50% 꺾이면서 바로 깡통을 차. 현금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 자, 여기서 3,000만 원, 6,000만 원 샀죠? 자, 그러면 손실 보면은 3,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 원 이 신용을 썼으니까 바로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뜨린 거 이자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 매매했는데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두 번 매매했는데 깡통 차는데 장비는 말 그대로 750만 원 현금 지고 750만 원을 가지고 -50%가 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합치면은 현금이 75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합치면 현금이 1,1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매매했는데 한 번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더라도
자, 이게 현금 확보했던 부분. 그럼 결국에 합쳤을 때 12.5% 수익이라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사서 똑같은 비중으로 한 게 아니지만 똑같은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로 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방에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런 리스크 관리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승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까지도 설명하고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세 매매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 기본 법칙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선창 제가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마음속으로 후창한다 생각하고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자, 가격의 움직임은 두 번째,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네, 가격의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자, 세 번째, 시세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세는 모든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된다.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된다. 자, 이걸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니켈에 대한 부분 상승하고 뭐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1위 리튬 업체 엘버말, 그다음에 강산 업체 스위스 글렌코어. 지금이 리튬 니켈이 바닥이다. 근거는 손실 본 강산 업체들이 많은데 이 강산 업체들이 감산하겠다. 감산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감산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전이될 수밖에 없죠.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자, 그랬을 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켈에 대한 부분. 러시아 지금 이제 전쟁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서방 국가에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니켈을 정제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했을 때 잠재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제재를 가라면 공급이 떨어질 수 있죠? 공급이 불안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했다? 뛸 수 있겠죠. 네, 너도나도 이제 사재기처럼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건데 판가를 올리는데 수익성 결정적인 영향을 해온 게 리튬과 니켈이었는데 우리 양극재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LNF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왔던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자재 가격 재상승하면 판가 올려서 수익성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켈 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 나와줬다. 그럼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은 일정한 추세를 반영하는데 자, 뒤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 니켈이 올라간다, 뭐 뛰고 있다. 그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실제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실제 보니까 니켈 가격이 한 번에 뛰고 있습니다. 실물을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아,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이 시세는 심리의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니켈에 대해서 앞으로 뉴스만 믿고 그냥 뭐 니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2차전지 올라가겠지 알아서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이 아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질 수 있고 반등하게 되면은 아 판가에 대한 부분 인상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자,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실제 그런 심리가 전환되어서 수익 날 확률이 높은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시켜야죠. 수익을 연결시키려면은 아, 이제 리튬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는 거. 더 이상 안 빠지고 리튬처럼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추세가 전환되었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저점 대비했을 때 엔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상승하고 빠르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심리라는 게 정말 빠르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반영이 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부분, 니켈 가격이라든지 뭐 정제 마진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뉴스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가격의 움직임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가격의 움직임이 결국에 일정한 방향, 추세를 이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추세를 이룬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하방으로 꺼졌다.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다. 방향성이 일정한 방향성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방일 때 매수하기보다 하락이 멈추고 나서 반등이 시작되는 이 초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는 모든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심리에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작은 캔들조차도 양봉이 크게 뜬다. 그러면은 매수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 특정 가격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심리가 가팔라지면서 정말 많이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엔캠 많이들 다 아시죠?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가 꺾였다가 하락이 멈추고 갔다가 고점에서 눌렀다가 다시 갈 때, 자, 이런 흐름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를 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자,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 그리고 나서 무려 1개월 만에 3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00% 날 거다, 어떻게 된다, 목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흐름이 잡는 종목들은 공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항상 잘해서 체크해놔.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매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면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섹터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러분 최신화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나한테 가장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서 수익 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1년 뒤에 간다. 1개월 뒤에 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매매가 아니라 투자인 거죠. 여러분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매하고 싶은지 그 노선도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사실상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NKM이 세계 4등이다 전에. 자, 그리고 2위까지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IRA 법안 중에 지금 이제 핵심 강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2025년에도 바로 이제 이 미국에서 또는 이 미국 FDA 체결 국가가 아닌 이제 그런 국가들은 바로 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럼 중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겠죠. 1, 2, 3등이 중국인데 자, 그랬을 때 수혜를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엔캠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희소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SK, LG 주변에 엔캠이 다 있어야지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해액 특성상 배터리 성능을 유지시키려면은 공장이 이제 이 빠른 시간 근처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 희소성이 있구나. 이건 알면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심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기 전에 공략이 들어가야지 큰 수익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엑기스 이런 부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USB를 받으면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 중에 기초가 차트 설정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면 투자, 매매면 매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이제 제가 동영상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 바로 제가 실전 공략주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교육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실전에 한번 돌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추세가 설명을 잘 드렸다고 가정을 하고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하방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점을 찾아야 되죠.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추세가 언제 전환하느냐 째려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환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전환하고 있는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나오는데 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또 찍었는데 또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다?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초입이고 이제부터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공략을 해도 뭔가 지금 사실상 초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다. 지금 실제 삼성중공업, 조선 빅3 중에서 단일 기간 최대 계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플러스 알파로 아, 이 정도로 좋은 뉴스가 있겠다. 이걸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좋은 부분이 어드밴테이지가 있겠다 생각하고 바로 매수는 이 심리를 보고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 텐데 지금 미국은 대선이 있고 미국은 지금 뭐 IRA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소비에 대한 문제, 소비 국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이제 뭐 계속해서 금리가 이제 낮춤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판호 게임 같은 경우에 판호 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이제 이제 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개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이 의료 쪽에서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전형적으로 전통 강호인데 자, 중국에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뭔가 이제 하방 찍고 정점을 지나서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심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심리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다가 자,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었어요. 전환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전 고점을 어떻게 했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다는 것은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 오늘도 한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특히 여기 이제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두 번째로 부딪히는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상당히 여러분들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니까 뭐 덴티움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공백에 대해서 수급 공백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신다면 수익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하루 강의해 주셨던 내용이 집약적으로 이 공략주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히든 종목, 오늘은 노란톡방 공개 아니고요. 방송 시간에 종목명 깔끔하게 공개해 드렸어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체할 덴티움이었습니다. 추세 돌리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강민 전문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화요일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정규 방송 시간에는 볼 수 없으니 니까요. 강민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고 조언 필요하다. 이슈 그리고 그날그날 시황도 짚어주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27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강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URL 전송해드릴게요. 참여코드 마찬가지 1278이 되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